여보. 아니 왜 갑자기 포기하겠다는 거야? 명색이 당신 해외 첫 공연이야. 내가 이판국에 유람선 타고 춤추고 노래하게 생겼어? 아니 이판국이 어떤 판국인데? 이판국이 어떤 판국이냐면 아. 아니 당신 울었어? 아니 왜 그래? 여보. 봉남이 아저씨. 아 형님이 왜? 치매래. 뭐야? 농담하지 마 좀. 아이 참. 진짜라니까. 아니 아 형님 나이가 몇인데 벌써 치매야? 유전성 치매래. 진욱이 시어머니가 치매셨잖아. 아 그래? 아 그랬구나. 아 그래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. 아 그 가게에 도둑둔 것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말이야. 아 우리 진홍이 이제 진홍이 앞으로 어떡해. 그런 줄도 모르고 형님한테 성질만 부렸으니 이거 참. 아 이제 겨우 지 길 찾아서 이제 지 인생 만들어 가는데 우리 진홍이. 아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. 아 정말. 아니 그러더라 당신 정말 해외 공연 안 갈 거야? 아 너무 아까운데. 내가 이러고 가서 노래나 할 수 있겠어? 아니 뭐 하긴 배 위에서 9번에 청도극장 공연까지 10번을 뛰어야 되는데 당신 이런 기분에 그 야 억지로 가서 불러봐라. 당신 나오자마자 쓰러진다. 에휴. 당신 현우나 좀 만나봐. 어? 만나서 뭐 도와줄 거 없나 알아보고. 그래 알았어. 어?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아니 그 공연 따고 그러고 제가 얼마나 밑벌벌 깐지 아십니까? 그걸 대표님도 아니고 친구 남편이 아프다고 포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아, 그건 실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. 그 친구들은 그냥 보통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요. 그 사람들이랑 2박 3일 크루즈 여행 다녀오면요. 그 사람들이 다 오달숙 씨의 영원한 팬이 되는 거예요. 얼마나 아깝습니까? 아니 그나저나 그 대타는 어떻게 됐어요?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뭐 쉽게 보냈지만 그 위약금은 물어야 합니다. 위약금이요? 아 대타 보냈잖아요. 계약은 계약이니까요. 저 우 선생님은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? 거북이를 살려오기 전까지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오김 선생님도 작곡비를 따따블이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시니까 이게. 아니 그러면 저기 오김 선생님한테 가서 따블로 하자고 좀 사정을 좀 하세요. 따블까지는 쓰시겠습니까? 아, 곡을 받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.